너무 기구에 눈물 나, 솔직한 말로. 예, 맞습니다. 앉아 있는데, 예. 너무 눈물 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예, 맞습니다. 누가 하소연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예. 그죠? 예. 사주팔자가 예. 그냥 호를 다시 고아 같은 사주팔자. 부모가 있다고 해도 내 부모가 아닌 것 같고, 예. 형제지간이 있어도 내 형제가 아닌 것 같이 예, 보이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 혼자, 어렸을 때부터도 나 혼자서 내가 컸어야 돼. 예. 예, 막 그렇게 커왔습니다. 밥도 내가 해서 먹어야 예.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왔어. 예.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 됐단 소리가 먼저 예. 나와. 안 됐다. 부모 덕도 없으느니 부모한테 기댈 그것도 없어. 네, 그죠? 예, 맞습니다. 부모한테 기대지도 못해요. 예. 그러다니 본인이 공부를 떳떳하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도 못했다는 예, 거죠. 예.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자니 어떤 기술이라도 내가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못 배웠어. 예,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허송 세월을 이때까지 보내왔다. 예, 맞습니다. 예. 허송 세월을 보내왔다. 물론 본인이 사주팔자가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예. 본인이 노력 안한 것도 있어요. 노력 안한 것도 있어, 본인이. 그렇죠. 그냥 내 팔자 한탄하고 보낸 것도. 예. 그냥 남 부러워하면서 보내왔던 시간들. 예, 그런 맞습니다.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양부모, 예. 부모로 보자 가면 부모가 없는 격으로 나오고, 예, 맞아요. 예. 본인은 부모가 없는 자로 나오고, 예. 형제지간이 있어도 내 형제자 아닌 걸로 나오고, 씨가 다른지 배가 다른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형제지간도 있어도 그런 자가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방황 많이 하고 살고, 그리고 남을 믿으면 나는 당해야 돼. 남을 믿으면 뒤통수를 맞아야 돼. 남을 믿고서 정말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나를 건져주고 도와줄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버려요. 예, 뒤통수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해요. 예. 이때까지 목숨 부지하고 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인간에 치고 사고에 치이고 그렇게 살아왔어. 예, 어떻게 맞습니다. 살았어요, 그렇게?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예, 맞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예. 도대체 답이 뭘까? 예. 그냥 그 궁리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기, 손을 잡아줘야 내가 그 손을 잡고 갈거 아니야? 예. 그런 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나는 떠돌이처럼 살아야 예. 돼. 솔직한 말로, 예, 맞습니다. 내가 그냥 그것고 저것도 다 논다 가면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예, 사주야.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그래도 그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이 뭐래도 해서 산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어디 가서 어떤 소리들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신의 사주도 아니에요. 예. 절대 이런 제자로 살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예. 그렇지도 못하고, 예. 내가 문서를 쥐고 예. 뭔가 내장사를 하고 살으면 내가 떳떳하고 열심히 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왜? 금전이 있어야 뭐를 예, 하죠. 그렇죠. 빚을 낸다고 해도 내가 신용이 있어야 빚을 내죠. 예. 그죠? 예. 너무 앞길이 딱 막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길이. 예. 그래도 놓지 말고 가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도 놓지 마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배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나마 내가 일을 할수 있잖아요. 뭐가 됐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가 됐든 내가 배워서 내가 소자본으로 내가 뭘할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소자본을 가지고 죽어라고 모으셔야 돼요. 돈이 안 모여요. 물론 돈 때문에 실수하고 돈으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일은 있었겠지만, 네. 그죠? 예. 지나간 거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모아서 예. 내가 조금만 그 배달업 하는 식당이라도 하고 사세요. 그거를 희망을 가지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이만 먹어가고 몸만 아파가고 그렇게 늙어간다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왜 제자라는 생각을 하셨어? 어디에서 그런 무불통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본인한테? 예, 하다못해 산속에 가서 살아라. 같이 이렇게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니
대전에 유명한 명산이라는 그런 데 계룡산 뭐 이런 데 계룡산, 보문산 그렇지 많지 산은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기 말까지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더 도와주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무불통신 혼자 해라 예, 호박 그렇게 산속에 산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점을 보러 가니 예. 너는 무불통신으로 제자가 되라 예 맞습니다 산에 가서 너 혼자 예. 해라 예, 무불통신은 뭐예요 산에 안 가도 예. 뭐 산에 안 가도 내가 신의 제자고 한 게 무불통신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죠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뭘 아무것도 모르는 저건데 뭘 알아야 뭘 하다못해 뭐 밥수저를 뜰 줄 알아야 밥을 먹겠지 당연하죠. 밥수저도 뜰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산속에 가서 기도를 알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뭐 초는 어떻게 키는 겁니까 뭐 이런 기초 지식이라도 잡아주던가 그런데 전혀 말로만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신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춥잖아요. 방세도 내야 될 것이고 기름값도 내야 될 것이고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뭐 옷이야 내가 빨래를 한다.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지요. 이따가 산속에 있다. 그렇지. 생활은 해야 돼. 네, 그렇죠. 나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선은 내려갔더니 왜 내려왔어? 아니 얘기했죠. 자초지종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방세도 내야 될 거죠. 기름을 틀어서 기름 보일러니 기름값도 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필터 틀어가 됐으니 그래서 하던 거 배달일을 해갖고 다시 먹고 살려고 왔어요. 가라. 가. 집에 가라고? 예. 네, 네. 그럼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너는 거기서 더 버텼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못 버티니까 내려온 것이지요. 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는 방법이라고 도와줄 것 같으면 이제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초는 이렇게 키고 뭐 이렇게 그래. 잡아줬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만만. 네. 네, 너는 그렇죠. 산속에 들어와 살아라. 예, 그러면 이제 흔한 말로. 이런 거죠. 내가 개를 키웠는데 걔가 이제 조금 내가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개를 갖다가 유기견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똑같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 유기견을 아 얘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갖다 놓으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얘가 걔가 뭐 네. 아니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또 거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죠. 무불통신에서 내려오면은 예. 아, 잘 터져서 내려오면은 자기 덕이고. 네. 어?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 뭐 무불통신도 아니고 저걸 잘못 본 거지. 예, 신이 근데 올 사람한테 가서 무불통신이 됐든 산에 가서 있어야 되든 예, 그런 거지. 신이 또 와 있다고 하니까 철석같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또 이렇게 문외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걸 또 아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와 있구나. 와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기도라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니 어떻게 했냐면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방법이 뭐냐면 저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지. 뭔지 예. 초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 어떻게 향을 어떻게 피는 것조차 막 기본조차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런 저건 아예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약속처럼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면 9시면 9시 뭘라도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지만 가만히 있기 뭐하니 저기 불교 서점을 가갖고 천수경 그걸 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경 글씨를 그 뜻은 모르지만 글씨로 해갖고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야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만 한겨울을 그렇게 하고 버티고 있자니 돈도 다 떨어져 갔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어요 가다못해 그럼 한겨울에는 보일러는 틀어야 되겠어요 이런 게 다 내려앉겠죠.
뭐 그래서 이제 찾아뵙지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돼갖고 통신을 못 잃었습니다. 네, 못 잃었습니다. 그 찾아가 알았더니 너는 알았더니, 가 그래. 가라. 그래서 갔어요. 잘하셨네. 네, 그렇게 하고 끝난 거고 또 대부분 보면 가면 다 신의 제자다. 법사를 해야 된다. 그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법사는 아니고 너는 박수 무당이다. 왜요? 타와 있어. 뭐 그런 글문도사, 뭐 칠성신. 그래서 부적을 만드는 걸 배워라. 또 어떤 분은 또 손을 왼손에 뭐 이게 왼손인데 왼손이 신인데 너 자축인묘 아니? 예, 압니다. 그거는 뭐 뛰지 않아요. 잠은 쥐고 뭐 축은 소 이런 기본적인 건 압니다. 이게 다 이렇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걸 또 배워야 된다. 아니 그러면 가르쳐 주실랍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함구죠. 거기까지인 거죠. 그럼 가르쳐 주실랍니까? 공짜로 못 가르쳐 주니까. 예. 자 보세요. 네. 응? 예. 보세요. 모르겠어. 그렇게 딴 데서 여기저기서 점을 보러 다니셨어. 예, 맞습니다. 점을 보러 다니셔가지고 예. 점을 보러 간 데마다 너는 제자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넌 네가 스스로 너는 깨쳐야 된다. 예. 아래에서 네 스스로 깨고 나와라.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산에 가서 해라. 예, 남자니까. 여자 같으면 예.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남자니까 너는 산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예. 귀신이 씌어가 오든 뭐가 씌어서 오든 예, 맞습니다. 올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네 밥벌이는 네가 할 거 아니냐. 그런 무책임 말을 해. 예. 그런 무책임 말을 해주는 선생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어요. 예. 본인들이 가서 산속에서 그렇게 해갖고 무불통신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어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인간을 만나봐야 인간한테 뒤통수 맞아야 되고 예. 배신 당해야 되고 예. 그죠? 예. 사주팔자가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가장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이 있어. 예, 맞습니다. 신이 있으면 본인이 꼭 무당집을 안 가서도 내 어떤 거, 내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내가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뭔 작용은 있을 거야. 근데 사주팔자가 그렇지를 못해놓으니 그냥 나 어렸을 때부터 고아같이 크라고 그러고 고생을 했어. 예, 그렇다고 해서 다 제자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응? 너는 제자 사주라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야. 응? 몸도 아픈 것도 신병이다. 아니죠. 예,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많았어. 들으셨어. 예, 응? 예.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소리를 귀에 담았다는 것도 본인 자체도 그거를 아 그럼 내가 정말 쉬니까? 라는 거 한 번 해봐서 안 됐으면 본인도 거기서 그냥 스톱했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뭐를 해. 어? 뭐를 또 해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예. 정말 이 제작감이고 하면 돌봐줬겠죠. 그죠? 그렇죠. 방을 얻어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방을 얻어서 아 그 이런 분이 계셨는데 도와주신다 어떤 여자 선생님인데 아 도와주겠노라 너 방부터 옮겨라 예? 네가 살고 있는 방이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 있어. 예.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으니 방을 좀 옮겨라. 그럼 어디로 옮길까요? 내가 봐둔 데가 있는데. 근데 남자 무당이 했던 방이야. 거기가 있으면 너한테 딱 맞고 돈도 들어올 것이야. 방값도 싸. 예? 저하고 그게 맞을까요? 들어가 봐. 너하고 많고 그러면 조금 기운도 바뀔 것이고. 근데 그 박수무당이 하시던 자리인데 저하고 맞아요. 아 그럼 너하고 딱 맞아. 너도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이사를 가고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우. 안 맞아도 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제가 제대로 한 40일 동안 제가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잔 날은 4일? 아니, 몸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도 못 꺼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사람이 잘 때는 불을 꺼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자는데 세상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을 켜놓고 잠을 자요. 그렇게 하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방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예. 뭐 무당 선생을 만났던 누구를 예. 만났던 예. 잘못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얘기를 들은 얘기 예. 너는 신이 왔다 예, 뭐 장군이 왔다 예. 어? 그따위 소리에 본인이 현옥당에서 나는 진짜 장군이 있나 봐 예, 이거 깨세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진짜 본인한테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해도 내가 나는 100% 없어요. 본인한테는 신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아, 이 선생들이 옳은 소리를 해줬겠지. 맞습니다. 정말 있는 소리를 해줬겠지 하고 본인은 예. 믿고 간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데 예. 그죠? 예, 그렇게 개고생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다 잊어버리시고 예. 앞으로의 본인 삶을 생각하세요. 예. 내가 말한 대로 예. 본인은 어찌 됐던 지금 45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45이야. 내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서 예. 전환점이나 어떤 기회가 예. 올 거란 얘기죠. 예.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말고 사세요. 예. 어? 예. 이만큼 다쳐보고 이만큼 부모한테도 버림을 받아봤으면 이제 알잖아, 인생살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래,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으면 하세요. 네. 사고수 이런 거 내 예. 마음속으로 비세요. 예. 어? 예. 사고 내가 조심하면 돼. 예. 그래, 항상 조심해야지. 예. 어?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으세요. 그렇게 하고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세요. 예. 모으세요. 예. 여자도 안 와. 여자도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여자 만나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와. 어? 그렇죠. 예. 내가 가게라도 갖고 있고 내가 뭐래도 움직거리면은 어떤 여자라도 와. 그쵸? 예.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인연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오지 않아. 와도 본인한테 진짜 무슨 100원짜리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오는 거지. 본인을 나라도 모아서 예.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도 내 아버지는 있잖아. 예. 그쵸? 예. 그럼 마음속에 아버지, 나 자식 좀 한번 살려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 이제 어? 몸이나 내가 몸이 성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믿고 가세요. 내 아버지 그냥 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모으세요. 그래 예. 2년만 고생하세요. 2년만 정말 내 말대로 2년만 고생하고 조금만 거래도 뭐 하다못해 중국집이 됐든 어? 분식집이 됐든 뭐든 하세요. 와, 그렇죠. 중국집 저기 중식당 네 조리사 면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세요. 아시겠죠? 예. 다른 거는 지금 기술적인 거를 가지고 배우란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몸도 부실하고, 그죠? 예. 잘 다치는 수가 있어요. 본인은. 뭐를 해도 왜도. 인간한테도 인간바람도 심한 데다가 내가 조금 그런 내 사주팔자가 공곤하니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먹는 장사. 예. 응? 예. 그러면 어찌 됐든 내가 그거 먹는 거 자격증 있으면 그건 내 기술이잖아. 네. 그럼 내가 어찌 됐든 해 나갈잖아. 나이가 먹어도 내가 요리만 잘하고 조리 잘해서 맛있으면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모아서 어 네, 그렇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집을 다니시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지만 네. 어 그런 쓸데없이 책임지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무당들 말을 듣고. 산속에 가서 허성세월 버리고, 그죠? 사경은 뭔 개사경이에요. 사경은 뭔 사경이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사세요.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마음자리 단단히 먹고 그렇게 가시면 분명히 2년 뒤에는 내가 조금만 전빵이라도 차려서 한다 소리 나와요. 나는 내 말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말은 다 무시했으면 좋겠고 내가 말한 거를 믿고 가셔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거래도 중식점이라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사시면 그냥 내가 너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나 네. 그렇게 살 수 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무당 못하는 사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직업을 중식당을 갈 것인지 건설기계 쪽 건설기계. 안 돼. 기계 쪽은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식당 쪽으로? 그렇죠. 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먹어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 건설기계 쪽에 가. 건설기계 쪽 가면 노상 이리 다치고 저리 다쳐. 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누가 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그 사람 믿지 말고 살아라 했죠, 내가. 그 본인 또 금방 까먹잖아요. 예.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가서 일을 해줘. 넌 일을 못해서 안 되겠다. 월급도 못 받고 뭐 할 거예요. 그런 그렇죠. 일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리사 자격증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 네. 시달을 하더라도 하세요. 예.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어? 그게 마음 편하고 내가 목적을 갖고 아 내가 그러면 1년 2년 고생해서 내가 주식다 거기서 잘하면 그 양반이 못하게 되면 네가 좀 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예.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편한 게 그걸 찾아가세요. 본인 어긋장나는 영 아닌 길로 가봐야 되지도 않아. 내가 말했어요. 예.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중식당을 가. 예. 어? 예. 중식당을 갔는데 야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해라. 어, 내가 너 이거 가게 물려줄게. 그것도 믿지 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믿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배워 해서 내가 해야지만 생각하세요. 사람 믿으면 그만큼 내가 한 거 다 쏟아줘야 되는 사주야. 그거를 명심하세요. 아무도 믿지 말어. 어차피 본인은 삭막하게 살아왔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굴 믿고 가려고 그래? 그냥 불쌍해. 내 자신이 불쌍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 생각하고 나만 믿고 가시라는 거야. 그래야 본인이 나이 먹어서도, 어? 네. 그래도 여유롭게 앉아서 담배 한 대 필 수가 있어. 그래 안 하면 진짜 노숙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 나이 먹어서. 예. 지금이야. 아직은 50이 안 됐잖아. 예. 어? 예. 안 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년 뒤에 잘 돼서 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